내신 성적이 안 나와 정시를 생각하는 고 1, 2 학생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저 정시로 돌릴게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그 학생의 말을 좀더 알기 쉽게 풀이해 보면 저 이번 내신 폭망해서 도저히 학생부 쪽으로는 안될것 같으니 그냥 정시 공부할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백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시로 돌리는 학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도 지켜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간 학생들은 엄청나게 잘 갔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삼수를 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학생보다 실패한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를 시작한 학생은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당장의 목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신 때 공부량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정시를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내신을 열심히 공부할 유인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부 전형은 경쟁 상대가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정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 및 재수생, 그리고 N수생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쟁 상대가 더 어려울까요? 위와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신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내신에서 자신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 모의고사에서 자신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비교하면 자신이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를 수능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 1, 2 학생이 모의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모의고사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이죠. 본인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정시로 돌리는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신 경쟁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경쟁 방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했으니 패배 원인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신 문제 유형이 나에게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패배 원인이 후자라면 경쟁 방식을 바꿔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쟁 방식을 바꾸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